판타스틱. 한글판이네? 패드 지원됨? 일단 안되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수동적 특권과 한 가지 능동적 특권 선택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 I came to this town for a couple of days on business. It was a short trip. Oh. So why not spend a few days? Oh, Max Payne 생각나. Max Payne 생각나. Sky Hill이라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Just as you ordered, our best suite of an excellent view and the latest biological defense. 최신 생물 방어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스위트룸이라는. 100층이야. 그래도 조언. 낯선 사람의 조언을 듣지 마세요가 조언이네요. 액션 표시는 무엇인가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모든 상호작용 물건이 하이라이트된다. 이 기능을 게임의 설정에서 활성화하여 영구적으로 하이라이트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 배고픔 포인트를 사용하여 잠자는 동안 치유를 할 수가 있다. 스카이힐. 엘리베이터 사용하려면 VIP 키가 필요해. 배고픔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걸어갈 때 배고픔 포인트를 1포인트씩 잃고, 배고픔 포인트가 0포인트면 대신 EHP를 잃습니다. 종족체가 있다. 신문 페이지 샵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쪼개져 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이동할 때 한번 하나씩 깎이나 그랬지. 또 깎였네. 이거 뭐지? 제작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음식이나 무기 같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서 제작하려는 레시피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재료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제작하려면 이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일부 레시피는 당신의 방 안에서만 제작될 수 있다. 이 아이콘으로 표시된다. 나무, 못, 벽돌 있어야 단검을 만들 수 있고, 그 손도끼를 만들려면 블레이드, 나무, 전기 테이프가 있어야 하고, 응급 도구, 대걸레? 현재 강도, 강도는 5, 속도는 5, 다 올 5인데 강도 치명타 확률 1.5배, 치명타 확률이 2.5%네요. 2.5% 확률로 치명타 터지는 것 같고, 속도 추가 차례 확률
턴제인가? 민첩 3.5% 피할 확률. 1.25 덱스 기반 무기 데미지. 명중 10% 적중 확률. 해체 제작. 맨 주먹 1에서 2 데미지. 신문 페이지. 2015년 10월 티라는 아라비아 사막의 실험시설에서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국제사회는 살라키아 정부와 더불어 지난 40년간 살라키아와의 정치 및 군사 충돌을 지속적으로 촉발해온 티란의 급진적 이슬람주의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이 주최하는 평화회담만이 수많은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회담은 다음 주에 배고픈 포인트를 사용하여서 체력을 회복하는 거니까 지금 필요 없을 거고. 다시 내려갑시다. 제가 1포인트 깎였다. 왼쪽 먼저 갑시다. 오씨 무섭구만. 비었어. 오른쪽. 아이템은 없군. 다시 내려갑시다. 전투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두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다. 적의 아이콘을 클릭할 수 있다.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하여 고급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적이나 적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용된 적중 완료 확률과 데미지로 차트를 할 수 있다. 폴아웃 같은 거네. 머리를 때리면 적중 확률은 50%. 하지만 데미지가 2에서 4 데미지가 들어가고, 팔을 때리면 90% 확률로 적을 때리지만 0.7에서 1.4 데미지. 그다음 몸통을 때리면 80% 확률로 데미지 1에서 2. 배츠네요, 배츠. VAT. 따져보자. 완전히 맞춘다고 하죠. 90%로 만약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0.7에서 1.4. 평균값 7. 아, 1. 1 데미지 잡고. 몸통을 때렸을 때 1에서 2 데미지.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이 가장 나을 것 같아. 그죠? 1번이 일단 50% 확률로 3 데미지니까 50% 확률로 3 데미지. 만약에 90%로 두 번을 때려도 2 데미지밖에 안 돼. 그죠? 기대값은 머리가 가장 나.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요게 괜찮을 것 같아. 80%? 80%로 1에서 2 데미지. 3.6 깎았다. 3.9. 계속 머리지. 놓치. 5.4. 놓치. 2.5. 4.8. 놓치. 2.8 4 놓침 놓침. 이제 맞을 때가 됐어. 2.9. 한 번 더. 아, 2.5. 놓칠 때가 됐구만. 오, 5.8. 5.8 뭐야? 치명타 쳤다. 2.2. 한 번만 더 때리자. 2.2 남았지. 2.2. 이걸 두 방을 때리느냐, 이걸 한 방을 보내느냐. 놓쳤다. 2.2. 오케이. 됐어요. 헐. 막대기 얻었다. 왼쪽으로. 소화기가 있다. 술. 오른쪽으로.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다. 체력이 지금 38.5니까 제가 봤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대기를 지금 하나 득템을 했는데. 무기 좋습니다. 막대기를 장착했습니다. 술 배고픔 10 채워준다. 먹자. 제작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 그지? 재고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거구만. 아주 재밌어.
배고픈 포인트를 사용하여 잠자는 동안 치유를 할 수가 있는데 아 밸런스가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 16포인트면 6포인트면 되지 않을까? 쇼부다. 79에 5. 어젯밤 꿈에서 나 자신을 봤어. 재난이 있기 전에 나 자신을. 나는 공원에 있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걷고 있었고 태양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 이상하게 익숙한 여자가 내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어. 이 파수네 파수. 이런 꿈 꾸는 건 파수밖에 없어. 우리는 오랫동안 걸었는데 주위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더니 결국은 뚫을 수 없는 편안함과 행복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둘러쌌어. 이불이란 얘기죠. 이불. 예. 나는 일어났을 때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어. 파수가 항상 피로에 쌓여 있잖아. 왜 이래? 아 배고파서 그런 거야? 근데 왜 체력은 왜 100이 됐지? 체력이 왜 100이 됐죠? 버그인가? 5포인트. 음식에 대해 그만 생각해. 4포인트. 야 이거 얼... 이상한데? 체력이 왜 100이지? 좋은 꿈 꿔서 그래? 아 그래? 만났구만. 뛰는 게 낫겠어! 들 수도 있나? 싸우자, 싸우자 그냥. 6.4에서 8.4! 금 맞았겠다. 아 나 데미지 기대값! 2.5? 1번은 7! 2번은 2.5 3번은 대충 3.6 정도? 3.7, 3.8 정도? 예, 그래봐야 1번이 제일 나. 항상 1번이 제일 낫네. 내가 봤을 때 마무리 일격으로는 명리를 좋은 걸로 하는 게 낫고 처음에 피값 1.2밖에 안 남았어. 이럴 때는 1.2밖에 안 남았을 때는 90%로 때리면 마무리가 되겠죠. 비었어. 돈이 없어. 이런 씨. 왼쪽. 오 마이 갓. 오른쪽. 피가. 어? 응급도 얻었다. 피가 이식각이다. 내려가자 내려가자. 승부도 어차피 올라가면은 무조건 머리지. 8데미 줬고요. 놓쳤고요. 아씨. 7.3. 한 번 더. 오 나이스. 그리고 치명타 배수가 높기 때문에 짤짤한 데미지로 여러 번 치는 것보다 한 방으로 치면 다 크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돈이 없어. 비었어. 이런 씨. 오 올라갈 수 있구만. 엘리베이터 VIP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건가? 레벨업 했네. 새 레벨. 강도냐 속도냐 민첩이냐 명중이냐. 회피 능력을 올리면 페리제이스 수준 2. 네,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HP 50 채워주는다. 응급도구 아꼈다 써야겠다. 명중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 아 그럼 아 스킬 포인트가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추가 차례 확률. 이게 지금 막대기가 지금 무슨 무기지? 덱스 무기죠. 덱스 일단 민첩 하나. 나 지금 안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나머지 2포인트는 아껴놓을게요. 지금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왼쪽 오케이 비었어. 물 비었어. 90점 비었어. 아까 내려가자. 뭐야 두
두꺼비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케이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가지고 있는 아무거나 사용해서 패널을 수리하려 시도할 수도 있지. 어쩌면 그 방법이 통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면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재료가 손실될 수도 있어. 한번 시도해봐야 할까? 어려움이라 지금 장난 아닌데? 예. 성공했어!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 예, 두꺼비도 수리했고요. 왼쪽 먼저.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막대기가 생산. 오케이. 인벤토리 보자. 155. 아, 살겠구만. 오른쪽.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거야. 코인이다. 코인이면 동전이 생겼죠. 그럼 응급 도구를 먹고 올까? 음식이 났나? 항상제 체력. 아이 잠깐만. 땅수 안 되는데? 이거 왼손 오른손은 왜 있는 거야 그럼? 이게 필요할 거야. 버터. 아이씨. 7에서 9. 그렇지. 8점. 놓침. 맞을 때가 됐다. 놓침. 좋았다. 비었어. 비었어. 피우, 맨날 비었대. 내려가자. 7. 응? 비었어. 서바이벌 TV? 만드라고라? 무슨 소리야? 아빠 어디 있어? 88층에서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피곤하고 배고프고 무서워. 딸이 설마 돌연변이? 아이씨 또 만나. 회피 가능? 근데? 잡자. 어차피 이걸 먹으려면 잡아야 돼. 빨리 안 가고 루팅하면 죽어? 아 그래? 88층이라 했지. 제발 치명타 치명타. 하! 10.6? 추가 차례. 오 추가 차례. 92%. 전기 테이프 통조림 걸레. 오케이. 기도면 참하죠? 제이지아스. 쳐봤느냐 아니면 빨리 가느냐. 싸우자. 싸우자. 4.8의 데미지. 이거밖에 없다! 앗! 피었어. 돌림. 걸레와 항생제. 항생제.
쉐. 또 만났어. 씨. 89층 다음 층. 바로 아래층이야 이제. 이걸 이겨야 돼. 얘 투구 쓰고 있어. 놓침. 아 오침. 아 8.8. 22. 8.9. 라스트 한 방. 50%. 나. 글루. 왼쪽? 오른쪽? 딸, 오픈 메시지. 아, 저 뒤질래 진짜. 아, 장난하지 말라고 지금. 야. 장난해 지금? 야, 아빠 죽는다. 82층이라고? 아 미치겠네 이거. 망했네. 이거 왠지 올라갔다 오면은 완전 망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근처에 있었나? 일단 피 채우고 가야되겠다. 한 칸만 더 내려가보자. 한 칸만 더? 뭐야 얘. 뭐야 이거 사람 아냐? 얘를 잡으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 명중에 올인한다. 승부다. 체력 18이니까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91%로 2.45 3.15 거의. 핫! 6.6? 아이씨. 어 됐다. 오케이. 2층이 아닌 위층 전원. 아 엘리베이터가 저거만 해야 되네. 뭐야 아까 제작 어떻게 하는 거야 제자? 이 레시피는 당신의 방에. 아 있다. 나무가 없어. 만들 수 있는 거 없다. 만들 수 있는 거 없어. 만들 수 있는 거 없어요. 예, 자야 돼요. 해야 돼요. 야 이거 어제 뭔가를 잘못 먹은 것 같아. 아침에 그 결과를 처리하느라 화장지 한 롤을 다 썼어. 배고프면 올라갔네? 내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누군가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 속이 뒤틀릴 듯 리는 듯한 여자의 끔찍한 비명 소리가 조용한 계단으로 울려 퍼졌어. 그녀의 고통은 오래가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지. 아 엘리베이터 타야지. 아씨. 아 어차피 여기서 탈 수 있지. 86층. 승부다. 피었어. When it all started. Well, you know, losing the one you love is tough. Maybe I was lucky. Lucky not to see what they would become. They died instantly. The blast brought down the billboard. 나무다! In shock, we saw how it was shaking on torn loops before collapsing. Like slow-mo.
as if time turned into a viscid jelly. It came down just one step away from me. And I was the only one who survived.대걸레를 들었다. 한 손에는 야, 오른손에는 막대기, 왼손에 대걸레. 빈속에 잠을 잘 수는 없어. 죽기 VIP 카드를 얻어야 되네. 사실상. 세특권 익숙해지라고. 메인 메뉴 로그라이크 그 게임이네 이게. 어려. 오! 당신은 항상 먼저 공격합니다. 당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패배는 적에게만 해당하는 옵션입니다. 뭔가 좀 과장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네. 가장 앞에 글자만 읽으면 되겠죠. 항상 먼저 공격한다. 폭식증. 당신은 항상 체중에 대해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폭식증이 생겼습니다. 1회 차례당 50%의 음식만 사용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치유하는 것만큼 데미지가 가해질 25%의 확률이 있다. 크크. 패배는 적일 것이다. 어려운 시기, 상황이 어려워져도 당신의 몸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10회 차례 동안 당신의 액션은 무료입니다. 이제 당신은 탈출국까지의 긴 여행을 떠날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 당신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지만 단 한 번뿐입니다. 오케이. 이걸 다 해제를 해야 깨는 거네. 그치? 저는 그러면 생존 키트를 선택할게요. 생존 키트. 생존 키트에다가 광란. 오케이. 개꿀이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쓸만할 듯. 새로운 제작 방법에 잠금을 해제하려면 키친 및 워크벤치를 향상시키세요. 아까와는 다르다. 오케이. 생존 키트 있고 광란 있고. 다 해제해도 어려워? 그래? 오 개꿀. 비었어. 어? 뭐야? 인커밍? 뭐야? 스타트? 블루스크린 보소? 메모장이다. 프린트, 디폴트 프린트, 컬러 LPT1 포트를 말하는 것 같고 리포트 타입, 시스템 서머리? 올 디바이스 앤 시스템 서머리 프린트 파일 만들 중이에요. 짱깨어가 여기 짱깨어가 있는데? 로그인 아마데우스 5 비밀번호 쉣 뭐라 쓰는 거야? 단검. 오! 단검? 갓검. 왜 마이너스 33? 아 힘이 딸려서 끼면 지리겠다. 에 단검 일단 힘으로 가야겠다. 힘으로 힘 바로 2만 찍으면 돼요. 1원만 하면 돼. 단검 좋고요. 맨주먹이라서 지금 피해가 극심할텐데. 아 음식을 제작해서 먹을 수가 있어? 아 그래? 아 스피드야? 아 그래 스피드라 했구나. 아. 스피드 2만 찍으면 돼. 음식 좋아? 아 좋아 좀 할게. 비었어. 얼마나 나왔네. 들 수 있다고? 근데 마이너스 아 33% 돼 있던 맨 주먹보다 낫겠네. 낄 수는 있구나. 아 초장부터 데미지 개 세요.